안녕하십니까. 저는 주 GAC퍼시픽에서 세일즈 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창우라고 합니다. 저희 주 GAC퍼시픽은 이번 연도에 처음으로 아토믹스 보트 코리아 한국 총판을 겸하고 있으며 에비누드 딜러와 모튤 총판을 겸하고 있습니다. 아토믹스 보트는 2004년도에 뉴질랜드에서 설립된 스포츠 보트 및 낚시 보트 전문 빌더로서 오클랜드의 R&D 센터를 보유하고 있어서 뉴질랜드의 험난한 바다에 대응하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뛰어난 바다 주파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아토믹스 보트의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는 베이큐엘 화이트 요트라는 디자인 회사로서 한국과도 상당히 친숙한 팀 코리아 매치컵에서 팀 코리아 저희 요트를 디자인한 회사로서 1994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디자인으로서 상당히 뛰어난 독보적인 디자인 회사로서 아토믹스 보트의 디자인을 전담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아름다운 디자인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토믹스 보트 코리아인 주 GAC퍼시픽은 이번에 아토믹스 보트 600 하드탑 모델과 600 센터 콘솔 모델, 그리고 420 슬라이드 콘솔 하이브리드 모델과 560 스포츠 쿠디 모델, 그리고 자메로 야마린 보트 42SC 모델을 전면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하나씩 하나씩 저희 모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뒤에 보이시는 모델이 600 하드탑 모델입니다. 600 하드탑 모델에는 에비누드 115마력 엔진과 150마력이 장착되는데요. 600 하드탑의 가장 큰 장점은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바로 하드탑입니다. 하드탑이 장착 테이블을 통해 가지고 크루즈 요트의 안락함을 느끼실 수가 있고 악천후 시에 항해를 할 때도 훨씬 더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600 하드탑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모델은 비록 6m 20피트의 좀 작은 보트이긴 하지만 크루즈 요트의 안락함과 더불어서 낚시, 가족들끼리 함께 레저를 즐길 수 있는 만한 모습으로 현재 포커스가 많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특히나 앞쪽에 간이 침대형 작은 선실을 탑재를 하고 있고요. 운전석과 조수석에서는 버킷 시트를 장착을 함을 통해 가지고 운전에 훨씬 더 안락함과 더불어서 다이나믹한 항해 시에도 몸을 지탱해 주는 능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각종 좌석마다 수납 공간을 탑재를 하고 있음을 통해 가지고 훨씬 더 안락함을 제공을 하고 600 하드탑의 가장 큰 장점인 크루즈 요트와 낚시, 레저 모든 것들을 다 겸할 수 있는 레저용 보트로서 가족과 함께 즐기기에는 최고의 보트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바로 지금 뒤에 보이시는 모델은 또 저희 아토믹스 보트에서 자랑하는 600 센터 콘솔 모델입니다. 이 600 센터 콘솔 모델 같은 경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에비누드 115마력과 150마력 엔진이 장착되는데요. 뭐 뒤에서 보시다시피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보트만큼 좋은 보트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최고의 보트가 아닌가 전천후 낚시 보트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만큼 어느 포인트에서든지 낚시를 다 즐기면서 하실 수 있도록 모든 게 개방이 되어 있고요. 이 개방캠과 동시에 알루미늄 팁탑 적용을 통해서 오픈 에어링과 함께 충분한 낚시를 즐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델이 바로 이 센터 콘솔 모델입니다. 이 센터 콘솔 모델 같은 경우에는 낚시와 더불어서 최고 속도 역시 어마어마하게 뛰어난데요. 약 150마력 엔진 장착 시에 약 최고 속도가 80km를 나갈 만큼 상당히 스포츠 보트로서도 손색이 없을 만큼 빠른 모델입니다. 그래서 모든 낚시를 즐겨 하시는 모든 분들이 로망으로 가지고 있는 모델이 바로 이 600 센터 콘솔 모델이 되겠습니다. 바로 뒤에 보이시는 모델이 아토믹스 420 알루미늄 슬라이드 콘솔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이 슬라이드 콘솔 하이브리드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밑에 보이시는 부분이 다 알루미늄, 펄리 알루미늄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낚시 보트의 가장 기본인 기본기를 갖춘 정석인 모델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이 알루미늄 구조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최초로 한국 시장에 선보이는 모델이 420 슬라이드 콘솔 하이브리드 모델인데요. 알루미늄 탑재를 통해서 훨씬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보이시는 뒤에 보이시는 이 스크린, 스모크 스크린 콕핏 자체가 좌우로 움직임을 통해 가지고 훨씬 더 이 배를 타고 다니시면서 낚시를 즐기시기에 편리할 수 있도록 운전석이 좌우로 움직이는 슬라이딩 방식을 또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420 슬라이드 알루미늄 슬라이드 콘솔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동급 대비해서 상당히 뛰어난 가격을 제공을 하고 있어서 1,890만 원이라는 가격, 물론 에비누드 30마력 엔진을 같이 포함한 가격입니다. 이 가격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좀 더 한 발짝 다가갈 예정입니다. 이번에 보시는 모델은 바로 아토믹스 보트의 형제격인 야마린 42SC 보트입니다.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아토믹스 보트 420 슬라이드 콘솔 하이브리드 모델과 같은 모델인데요. 밑에 헐 부분이 FRP로 제작이 되어 있는 보트입니다. 이 야마린 42SC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420 슬라이드 콘솔과 완벽하게 동일하지만 밑에 헐 재료만 틀릴 뿐이고요. 안쪽에 보이시는 스모크 스크린 콕핏 역시나 마찬가지로 좌우로 슬라이딩이 되면서 낚시보트의 가장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정석인 보트입니다. 이 야마린 보트 같은 경우에는 핀란드에서 현재 판매를 하고 있는 핀란드에서 상당히 인기 모델로 판매를 하고 있는 보트가 바로 야마린 42 모델인데요. 아마 조금 여러분들의 바다를 접하시는 모델에게 가장 기본기적이고 상당히 인기 있는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급 대비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1,680만원이라는 뛰어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모델로서 많은 낚시꾼들의 사랑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